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 그 보안 관제 쪽하고 침해 대응과 관련돼서 좀 추천할 책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글로 쓴 적이 있는데 오늘 좀 업데이트 버전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저도 최근에 이제 뭐 4차 산업 관련돼서 이제 노동부 과정이죠. 예, 노동부 과정하고 그 다음에 제가 주최하고 있는 이제 모예킹 과정을 하다 보면은 뭐 대부분 이제 모예킹 쪽이나 컨설팅 쪽으로 많이 이렇게 진로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보안 시장에서 그만큼 수요를 받아줄 수 있을까? 모예킹이 그런 염려를 하면서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보면 같이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이제 교육기관들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유명한 이제 BOB 쪽에서도 많은 인력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제 경쟁을 하면서 이런 수요에 맞게 이제 취업을 하게 이제 되는 거겠죠.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쪽에 보면은 이제 보안관제 쪽이나 이제 침해 대응, 특히 보안관제 쪽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 기술적 보안, 우리가 이제 보안 쪽에서 많이 투자되는 금액 중에서는 물리 쪽 보안이 제일 많아요. 사실 이거는 거의 넌사벽이죠. 어떻게 보면요. 물리 쪽 보안을 쪽이 제일 많은 것이고, 이제 장비나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필수이기 때문에, 예, 물리 쪽은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만 이제 좀 봤을 때는 이제 보안 관제가 거의 한 70%에서 80% 매출로 따지면은 그 정도 차지를 해요. 이제 여기 보안관제도 똑같습니다. 보안관제도 장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필수 사항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투자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컨설턴트들과 기타 이제 포렌지, 뭐 악성 코드분석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많은 인력들을 뽑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인력들에 대한 소문들이 이제 선배들도 들어가는 것이고, 물론 이제 그냥 아무, 그냥 뭐라고 하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아니면은 수요가 많지 않은 그런 데서는 소문도 별로 나지를 않아요, 사실이요. 근데, 많은 인력들이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고, 소문도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조금 부정적인 말들도 많이 들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관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반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예킹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관리 쪽으로 가면서 사실 거의 다 보안관제 침해 대응 쪽에 많이 치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모예킹은 자체적으로 모예킹 검토는 하고 있지만은 이제 보안관제나 침해 대응에 관한 장비들도 운영을 하고 거기에 관한 들 이제 업체들도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직접 이제 막 이렇게 장비를 뭐 많이 만지거나 그러지는 뭐 않지만은 그래도 다양한 예, 장비와 그다음 개인 단말 쪽 예, 장비 외부 보안 장비와 그다음에 그 장비들 그 단말이죠. 개인 단말에 들어가는 그런 솔루션들을 여러 가지를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내가 모이킹이라는 파트를 하지 않았으면 이것들을 다 모니터링할 수 있었을까? 침해 대응에 대해서 내가 패턴들을 분석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고 다양하게 배우게 되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했던 모이킹 때 했던 그런 것 들이 만약 한 10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10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느낀 것이 한 60에서 70 정도의 범위까지 확실히 좀 이렇게 시야가 넓어졌다. 예, 그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보안 쪽으로 오다 이렇게 진로를 선택하고 하다 보면은 이러한 쪽에서도 조금 이렇게 기회를 잡으셔가지고 나중에 자신의 그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도 이 기회를 잡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짧은 진로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보안관제하고 침해 대응 쪽, 보안관제하고 침해 대응 쪽하고도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그 보안관제 서트 쪽, 뭐 여러 가지 용합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긴 있는데,
만약 좀 조직이 크다. 조직이 크면은 이제 장비 운영 쪽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그 팀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치매 대응, 긴급 대응에 대해서 이제 치매 대응 팀이라고 해서 별도의 이제 저희들이 말한 서트 쪽에 관련된 거. 물론 이제 보안관제 자체가 이제 서트라는 역할을 포함을 하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긴급 상황이라 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심화적인 그러한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악성 코드 분석팀과 그 다음에 이제 로그 분석을 조금 더 심화 있게 할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배치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직이나 아니면 고객사의 특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론 이제 장비 운영하는 그런 인력에서 이런 것까지 같이 한다면은 정말로 인력은 이제 뛰어난 사람이겠죠. 예, 뛰어난 사람이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그런 심화 분석은 정말 수준이 높은 그런 정도의 심화 수준이라고 보시면은, 심화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요거 두 개를 같이 조금 제가 엮어서 추천할 책들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번에, 뜨끈한 책이라고 하죠. 뜨끈한 책이 하나 나왔는데, 인프라 보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저도 구입을 해서 지금 보고 있고요. 우리 감병타 대표님이라고 해야겠죠, 지금은요. 예전에 이제 기업 그 게임 보안 그쪽을 오랫동안 맡으셨고, 그 다음 간수하신 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김기광 교수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A3 시큐리티를 이제 창업을 하셨고, 지금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교수님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감병타 대표님이 교수님, 대표님이게 하고 교수님이게 한 우리 분이 이번 책을 만났어요. 인프라 보안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그 인프라 보안 책이 바로 이제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요거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보안 장비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실무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통합 로그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을 할수 있는지의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도 요 책을 지금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보고 있는데, 정말로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거나 할때 모든 것들이 다 나오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그 다음에 나중에 모의해킹을 공부를 할 때에도 이런 환경들을 구축을 하면은 정말 실무하고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을 책을 따라서 구축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모의해킹이든 아니면 치매 대응 쪽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침해 대응, 그 보안관제 쪽을 하다 보면 장비, IPS, IDS가 주 장비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IPS 쪽이 되고, 또 요것들을 다양한 로고들을 하다 보니까 통합 로고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데, 이 IDS나 IPS를 조금 좀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IDS와 보안관제 완성이라는 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감명원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덕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패턴 분석이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로그 분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쪽으로 전문가이세요. 그래서 요 분이 이 선배님이 지금 현재 요거 말고 이 패턴 분석, 데이터 분석이 쉬워지는 이 정규 표현식이라는 것도 책을 썼어요. 최근에요. 근데 요거를 처음에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제.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IDS 로그 분석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았다. 예, 많이 좀 익혔다. 그러면은 요 책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요 책도 추천을 해요. 그래서 저도 두개 이렇게 같이 봅니다. 같이 보면서 이제 강의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정규 표현식이라는 것은, 뭐, 이, 장비 분석할 때 우리가 로그 분석할 때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많이 하죠. 그만큼 어려워요, 사실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IDS 보안관제를 보시면서 특히 아까 환경 분석, 아까 인프라 보안이라는 것과 환경 분석을 같이 하면서 거기서 생겨나는 그 로그들을, 요것들을 참고를 해서 한번 보시면은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한세권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뭐 보안관제 관련된 책들 딱 보안관제다라고 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이요. 근데 치매라고 치면은 이제 제가 그나마 또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보안 분석과 사이버 치매 사고 분석 전략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포괄적으로 보고 싶을 때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개는 두개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한쪽에 아까 보는 보안 장비라는 세팅의 하나에 여기에 이제 IPS 통합 로고 분석 이쪽에 이제 중점적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로고를 분석할 때 우리가 IDS, IPS 발생한 것들 어떻게 로고를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봤다면은 요거는 이제 보안관제에서 그 느꼈던 그 실무에서 사례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노멀한 부분들이죠. 노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소개하는 그런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분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써져 있기보다는 이 보안 분석과 치매 대응을 할 때, 치매 사고 분석을 할때 어떤 식으로 진행, 절차,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온 책이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치매 대응 쪽에 악성 코드나 로그 분석 쪽이 있는데 요거는 요 같은 경우 요두 책에서도 써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범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두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악성 코드 분석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 책들이요. 네, 책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고 난독화 분석이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로그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이 배포가 되는데 이런 악성 코드 분석을 할때 이제 로고들을 보면은 이게들이 이제 HTML, 그 자바스크립트 난독화 형식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는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 이제 번역책이죠. 제가 지금 현재 소개한 책들을 보면은 다 국내 저자분들이 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번역보다는 국내 저자분들이 쓴 것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입문자분들한테도 번역책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문장들이요. 그래서 사실 선배님들이 쓴 책들을 좀 즐겨서 이렇게 추천을 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를 좀 채울 수 있는 것은 책보다는 저는 이제 강의. 물론 이제 유료 강의지만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강의가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서 추진했던 강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이나 사이트에서 보안 프로젝트를 검색하시면은 뭐 다양한 강의들도 있지만은 저는 요거를 좀 많이 추천을 해요. 네트워크 패킷 분석과 그다음에 악성 코드 샘플 분석이라는 그 강의이고요. 요거는 어디 부분이냐면은 요 파트에서 이제 그 아까 했던 그 로그 우리가 IPS 로그죠. IPS 로그 쪽에서 뭔가 악성 코드가 내려오는 것 같다. 근데 이게 난독화가 되어 있는 형태이다라고 했을 때 다양한 이런 IPS에서 로그를 어떻게 판별을 하고 거기에다 바이너리 분석, 바이너리까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추출을 할수 있는지 난독화는 어떻게 복합화를 시킬 수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부분들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두 책에서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책에서는 좀 설명을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서 채취한 어떤 바이너리 분석을 하는 것들은 이제 리버싱이 필요하거든요. 악성 코드 분석을 하는데 저희들이 리버싱, 그 다음에 악성 코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정적 분석, 동적 분석, 자동화 분석,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위에 있는 악성 코드 분석 입문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두 개의 과정만 여러분들이 좀 채우시면은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거나 그럴 때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세네 개 정도의 책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인터넷 강의를 통한 이런 것들을 같이 채워 나가시면은 보안관제 쪽하고 치매 대응 쪽하고 갈수 있는 그러한 조금 보안 쪽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는 좀 취업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뭐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생각나서 찍은지라 좀 이렇게 말이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책들도 많이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보안관제 쪽이라고 해가지고 모이킹을 몰라야 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왕관제를 하다 보면은 이제 모의킹에서 발생한 게 범죄자 쪽에서 발생하는 그런 패턴들도 계속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 바이너리 분석에 대한 것들도 계속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또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 하다 보면은 이제 포렌식 기법이라 할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가다 보면은 좀 융합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 시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 하나씩 하나씩 좀 채워나가시면은 좋은 캐리어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